그런 곳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가 바로 포워드 거래다. 포워드도 미래 시점에 거래를 지금 약속한다는 점에서는 퓨처랑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는 또 데일리 세틀먼트가 없습니다. 일일 정산이 없어요. 선도, 포워드 계약, 선도 거래에서는 일일 정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만기일에 가서 약속을 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상 증거금도 없죠, 뭐, 선도에서는. 그죠? 증거금과 일일 정산이 맞물려서 선물 계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선도 계약에서는 증거금이나 일일 정산 같은 것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선도 계약도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니까, 통상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담보를 요구를 해요. 많은 선도 계약의 경우,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이 일일 정산이나 증거금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부도 위험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사기로 한 사람이 약속 이행하고, 팔기로 한 사람이 또 약속 이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부도 위험을 줄여준다. 청산서는 따라서, 그냥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놀이마당을 만들어, 거래소는 놀이마당 만들어주고 청산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중간에 끼는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이런 그 증거금 또는 일일 정산을 통해서 거의 재무적인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물은 그런 장치가 있는데 선도 거래는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는 없는 게 원칙인데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선도 거래도. 근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가 담보를 요구를 해요. 자, 이런 식의 노력이 마치 선물 계약의 증거금 일일 정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 내용. 최근에는 선도 계약에서도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 추가 담보를 쌓아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마치 선물 계약의 증거금 일일 정산과 유사한 매일매일은 아니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담보 가치를 따져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추가 담보를 집어넣는 이런 식의 노력을 선도 계약에서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의 롱은 뭐라고 했어요? 사는 사람 입장의 경우, 이익과 이쪽은 플러스니까 이익이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손실이 되겠죠. 이익과 손실의 그래프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이 가격이 선물에서는 퓨처 프라이스고요. 선도에서는 포워드 프라이스입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직선이 나온다. 선물 선도가 뭐라고 했어요? 미리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거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직선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이 내용은 이제 차차 여러 번 아마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직선으로 나와요. 오블리게이션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롱 포지션일 경우는 이게 이런 모양의 직선이 아니라 이런 모양의 직선이 아니고 이런 모양의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길기가 양인 그리고 요 점은 선물 계약의 경우는 퓨처 프라이스, 선도 계약의 경우는 포워드 프라이스인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약속한 선물 계약과 실제로 만기일에서의 선물 계약이 이만큼 차이가 났다. 내가 약속한 가격보다 만기의 선물 가격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 내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45도.
45도에 옆 45도죠. 요 차이랑 요 차이랑 같아요. 요 차이만큼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선물에서는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내 계좌로 증거금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같은 원리입니다. 만일에 선물 선도 가격이 내가 약속한 가격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럼 나는 그만큼 이익 보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럼 손실 보는 거예요. 그게 롱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기울기가. 근데 숏 포지션인 경우는 선물 가격이 선도 가격이 선물이나 선도 가격이 요게 똑같이 이게 똑같이 선물일 때는 퓨처 프라이스, 선도일 때는 포워드 프라이스입니다. 내가 약속한 가격이에요. 근데 만기의 가격이 여기였다. 내가 팔기로는 이값 받고 팔기로 약속했는데 만기로는 이만큼 값이 폭락을 했어요. 선물 선도 없다면 이값 받고 팔아야 돼. 근데 이값 받고 팔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차이만큼 이득이죠. 이 차이만큼. 이거 45도예요. 그래서 이 길이만큼 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45도. 45도는 45도가 되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이득이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게 이익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선물 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숏을 취하면 돼요. 숏을 취하면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이득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은. 이 폭이 점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큰 이익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장, 퓨처 선물 시장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선물 가격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롱을 취하면 돈 버는 거예요. 뭐 일설에 의하면 지금 미래에서 회장으로 있는 박현주 씨가 자기 그 기업의 종잣돈을 주가지수 선물이 우리나라에 96년도에 오고 외환위기가 97년도에 오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숏을 쳐서 주가지수가 외환위기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빠졌겠죠. 빠지는 시장에서 계속 숏을 치면서 그 종잣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